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우연한 사고로 만나게 된 두 남녀의 이야기가 주제인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내 창가에 기르는 꽃입니다. 남녀 주인공이 정말이지 우연한 사고 때문에 엮이게 되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싶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날 하루 만나고 끝인 관계가 될까요? 들어보기 전엔 알 수가 없겠죠.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 창가에 기르는 꽃. 윤영수. 괜찮아요? 약국문을 나서면서 기섭이 아가씨를 돌아보았다. 부상이 심하지는 않았다. 오른쪽 무릎에서 피가 흘러 붕대를 댄 것을 제외하면 종아리와 양손의 반바닥이 쓸린 정도였다. 바지의 무릎이 기역자로 2cm쯤 찢어진 것이 보였다. 버스 바닥의 어느 부분이 제대로 마감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가씨 가방하고 윗도리 값 다 합쳐도 못 살 비싼 바지를 알아보고 아까워한 사람은 마흔이 넘어 배는 아줌마 약사였다. 그런데 기섭이 잘못 보았던가? 당사자인 아가씨는 전혀 아깝지 않은 눈치였다. 죄송해요. 정말 저 때문에 시간도 많이 뺏기고. 바깥은 약국에 들어갈 때와는 좀 달랐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기껏해야 10여 분이 흘렀을 뿐인데 어느새 왕복 8차선 차도에 헤드라이트를 켠 차들이 꽤 늘어나 있었다. 시간이야 뭐 어차피 퇴근길이었는데요. 어떻게 길 건너가서 차를 타야죠? 글쎄요. 퇴근 시간 정체가 심하여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차들을 보며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20살 남짓? 기섭 자신보다 17살은 어려 보였다. 꾸밈 없는 편안한 인상이었다. 미색의 짧은 바바리 코트에 굽낮은 구두. 별로 신경 쓰지 않은 듯한 짧은 커트의 곱슬머리가 생때 잘 쓰는 철부지 여동생처럼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에구머니, 어떻게 해? 호들갑술에 소리를 지른 사람은 버스 바닥에 나자빠진 그녀가 아니라 뒤쪽에 앉아있던 한 아줌마 승객이었다. 얼른 일어나요. 버스 한두 번 타보나? 넘어지기는 젠장. 젊은 운전기사의 볼멘 소리가 그렇게 빨리 뒤따르지만 않았어도 버스 속의 분위기가 그리 험악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운전을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당신! 손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요? 신사복을 입은 초로의 남자가 벌컥 화를 내었다. 승객들 두어 명이 얼른 가세했다. 아까부터 운전이 급하더라고. 사고 낼 것 같더라니까. 글쎄 말이에요. 저 아가씨 많이 다쳤나 봐. 일어나지도 못해. 어째 오늘따라 버스가 한산했었다. 여느 날처럼 버스 안이 퇴근길의 승객들로 빽빽했더라면 사람이 바닥으로 구르는 사고 따위는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그녀 자신에게 책임이 있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들어서기도 전이었다. 출구 문 앞에서 내릴 차비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던 것이다. 많이 다쳤어요? 운전기사가 조금 전보다 훨씬 다소곳하게 입을 떼었다. 그 와중에도 앞문으로는 승객들이 계속 올라탔다. 별 생각 없이 뒤쪽으로 들어서려던 한 승객은 그녀의 주저앉은 몸피에 발이 걸리자 기겁을 했다. 그녀를 일으켜 자신의 자리에 앉힌 사람은 출구문에서 제일 가까이 앉았던 기섭이었다. 병원에 가봐야죠. 기섭이 그녀 대신 소리질러 주었다. 운전기사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버스를 출발시켰다. 다음 정거장에 바로 약국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선 치료하고
아저씨, 어떻게 부탁 좀 합시다. 무슨 일 있으면 회사로 연락하고. 운전기사가 뒷거울을 통해 그녀의 일을 부탁한 사람은 다른이 아닌 기섭이었다. 내 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기사는 주머니에서 만원짜리 지폐 하나를 꺼내어 뒷사람에게 넘겼다. 돈은 순식간에 기섭의 손에 전해졌다. 잘 됐네. 처녀 다친 거 총각이 돌봐줘야지. 어울린다. 처음 비명을 질러 깜빡깜빡 졸던 승객들을 다 깨워놓았던 퉁퉁한 아줌마는 뒷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어느새 농을 섞었다. 그냥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호수길로. 그녀의 집은 둘로 나뉜 석촌호수 중에서도 서쪽 호수 쪽의 아파트라 했다. 그들이 지금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후 서 있는 거리는 동쪽 호수의 동쪽 끝이었다. 버스에서 넘어지는 소동으로 그녀는 자신이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버린 것이었다. 하기야 발품은 마찬가지일 듯 싶었다. 맞은편의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에 가기 위해 8차선 도로의 큰 길을 건너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백화점 앞 네 거리의 지하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다친 다리로 만만치 않을 터였다. 둘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몇 번 사양했지만 그는 바래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퉁퉁한 아줌마의 처녀 총각 우는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둠이 깔리는 한적한 호숫갓길을 아가씨 혼자 걷게 하고 나 몰라라 가버리는 게 아무래도 야박스러웠다. 그들은 그리 넓지 않은 차도를 하나 건넜다. 우체국 모퉁이를 끼고 돌면 바로 호숫갓길이었다. 우체국 정문 앞에 놓인 둥그런 철제 화분에는 활짝 핀 봄꽃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삐죽 솟은 꽃망울들을 손끝으로 건드리며 그녀가 큰 소리로 말을 던졌다. 요새 툭하면 잘 넘어져요. 몸이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그들은 동시에 마주보고 웃었다. 연약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오동통한 몸집에 도톰한 손, 크지 않은 눈이 어린이 만화에 나오는 튼실한 시골 소녀 같았다. 그들은 호숫가 쪽 보도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지나는 차가 많지는 않았다. 차들이 별로 없으니 대신 속도를 심하게 내었다. 마주오는 차의 불빛이 그들의 몸으로 와락 달려들었다가 어느새 꽃무늬를 빼곤 했다. 내 별명이 꽃파는 하마거든요. 하마까지는 아니고. 그럼 어디까지예요? 글쎄, 꽃파는 코끼리나 코뿔소? 그녀가 손을 들어 그의 팔을 쳤다. 아야, 손을 움켜쥐고 소리를 지른 사람은 물론 그녀였다. 반바닥에 난 상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마주보고 한바탕 웃었다. 플라타너스 나무 사이에 간간이 끼어있는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섭은 문득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나 잠깐 생각했다. 어머니가 입원한 강동의 종합병원에 도착했어야 할 시각이었다. 조금만 늦어도 별 상상을 다하며 복도를 서성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잡히는 듯했다. 그의 어머니는 당뇨 환자였다. 식이요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머니는 한번 당뇨 수치가 올라가면 다시 진정될 때까지 보름이고 한 달이고 병원 신세를 지곤 했다. 그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마치 목 운동을 하듯 고개를 흔들어 대었다. 머릿속에 무질서하게 쌓여 절그렁대는 온갖 사물들이 양쪽 귓구멍을 통해 하나씩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다. 터미널 지하상가에서 꽃다발을 만들거든요. 장미, 프리지어, 백합, 글라디올러스 그런 걸로요. 꽃바구니도 만들고 큰 화환도 꽂아요. 근조, 검은 리본 딱 달아서. 제주에 있는 하마네요. 둘은 또 소리내어 웃었다. 병원, 집, 또 회사, 병원, 집. 다친 아가씨를 돕는다는 핑계로
버스에서 따라 내릴 때부터 자신은 그 지겨운 쳇바퀴에서 잠깐 내려서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는 생각했다. 그녀를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호숫가 길을 걸으며 자신은 바로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낄낄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는 또 생각했다.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월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일을 배우니까요. 지난달부터는 드디어 주인 아줌마가 마무리 안 해주고 나 혼자 끝내요. 주인 아줌마가 만든 게 아무래도 먼저 팔리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는 내가 만든 꽃바구니도 팔려요. 그러면 나는 완전 심장마비예요.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호숫가 길이라고는 하지만 호수와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호수에 바로 면한 구불구불한 산책로가 비탈 밑으로 내려다 보였다. 그 길로 내려가 걷는다면 옆으로 지나는 차가 없으니 훨씬 한적하고 조용할 터였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다리를 다친 그녀가 한 걸음이라도 덜 걸으려면 차도를 따라 난 이 직선길이 최단거리였다. 주인 아줌마 성격이 끝내줘요. 소리 한번 지르면 얼마나 무섭다고요? 내 친구는 우리 주인 아줌마 보고 지하 여장군이래요. 눈썹이 장군처럼 딱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 무서운 걸로 치자면 내 친구도 끝내줘요.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애한테 맞은 애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돈도 어지간히 뺐고요. 선생님들도 함부로 야단치지 못했어요. 면도날을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었고. 아, 그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지금 다니는 꽃집에 취직이 되었는데 가보니까 바로 옆집 액세서리 가게에 그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애가 먼저 알아보고 반가워하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꽃집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애가 그렇게 장사를 잘할 줄 몰랐어요. 그 있잖아요. 커플 반지. 지하상가 안에 커플 반지 파는 데가 네 군데쯤 있는데 우리 옆집이 제일 많이 팔아요. 순전히 그의 수완이에요. 희한해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오면 내 친구는 무조건 반지 한 가지를 잡고 두 분에게는 이게 꼭 맞다고 빡빡 우겨요. 사람들이 그냥 가요. 내 친구도 굳이 붙잡지도 않아요. 조금 있다가 돌아오는 걸요. 열이면 아홉. 그 커플이 되돌아와서는 결국 내 친구가 골라주었던 바로 그 반지를 사가요. 내 친구가 정말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 골라주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내 친구 말로는 모양이 제각각인 그 많은 반지 중에서 그냥 자기 손에 잡히는 걸로 우긴 거래요. 웃기지 않아요? 웃겨요. 내내 웃던 그들은 이제 별로 웃지 않았다. 나는 그런 걸 못하겠어요. 꽃바구니 수십 개 중에서 어느 걸 고를까 망설이는 사람들 심리도 결국 마찬가지일 텐데 나는 딱히 이게 좋다고 권하지 못하겠어요. 꽃들이 모두 내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살아있는 것들이라 그럴까요? 뿌리도 다 잘리고 어차피 죽어가는 판인데요. 누가 빨리 죽나 어디 가서 죽나 그 차이일 텐데요 뭐. 둘은 이것저것 가벼운 말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우연히 만난 사이에 진지하고 심각한 말을 나눈다면 그야말로 웃기는 상황일 것이었다. 회사 다니세요? 예, 지난달부터요. 굉장한 실력파인가 봐요. 요새는 있는 직원도 다 내쫓고 뽑지 않는다던데 어떻게 새로 들어갔대요? 작년 10월에 취직이 되었거든요. 같이 연수를 받은 10명 중에서 5명은 또 대기 발령이 났지요. 아슬아슬했어요. 와, 그녀가 그를 감격스럽게 올려다보았다. 닭 주인이 있었어요. 그가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었다. 닭을 잡는데요. 이왕이면 바보 닭부터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닭 한 마리를 붙잡고 문제를 내었어요. 1 더하기 1은? 닭이 2 하고 대답했어요.
다음 닭에게 물었어요. 1 더하기 2는 3. 문제가 너무 쉬웠나? 주인이 잠깐 생각했어요. 3 더하기 4는 7. 닭들도 결사적이죠. 목숨이 달렸으니까. 주인이 다음 닭에게 물었어요. 123 더하기 123은? 그 닭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123요? 123에 123? 400, 아니 200, 200하고 22 둘. 그러니까 246. 그래, 그래. 내 털 뽑아라. 둘은 또 크게 웃었다. 4월의 밤바람이 얼굴과 옷깃에 가볍게 살랑대었다. 깨끗할 리야 없었다. 도심바닥 한가운데서 이는 저녁 먼지일 뿐이었다. 날이 어두운 게 다행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포장마차가 보였다. 주황색 비닐로 거적을 씌운 제법 번듯한 포장마차였다. 내가 커피 살게요. 돈도 남았고. 버스기사가 준 돈 10,000원에서 약국 치료비를 뺀 4,000원이 그녀의 주머니에 남아있었다. 어서 옵시오. 주방색의 큼직한 앞치마를 두른 주인이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구석자리에는 30대 중반의 사내 하나가 소주와 어묵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주인과 얘기 중이었다. 김유신 장군을 모른단 말이오? 대한민국 사람이? 글쎄, 그 이름을 알겠는데, 그러니까 일본 놈하고 싸울 때 거북선이... 주인이 원조를 청하듯 새로 들어선 둘을 쳐다보았다. 사내가 얼른 대꾸했다. 그건 이순신 장군이요. 광화문 내거리에 서 있는 사람. 삼국통일 몰라요? 개백 장군하고 싸워서 삼천국녀가 강으로 떨어지고. 포장마차는 그런대로 아늑했다. 가스램프 불빛도 제법 환했거니와 어묵꼬치 양푼과 큼직한 양은 주전자에서 오르는 김이 식욕을 자극했다. 그들은 커피보다도 김밥과 어묵을 먼저 먹기로 했다. 기둥에 매달린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꽤 진지한 바이올린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포장마차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었다. 장군이라면 우선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 최영 장군, 또 을지로... 잠바차림의 사내는 소주잔을 들고 연신 중얼거렸다. 역사 선생님이시구먼요. 역사 선생은 무슨... 운전기사요. 택시 운전기사. 그것도 쪽을 내었지만 신의 을지로, 충무로, 퇴계로 그런 건 다 장군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을지로 하면 을지로 장군. 을지문덕 장군. 기섭이 경쾌하게 고쳐주었다. 맞아 맞아. 을지문덕 장군. 그리고 또... 지하 여장군이요. 아가씨가 자신의 입을 얼른 틀어막았다. 그렇지. 지하 여장군. 그리고 사천왕이라고 혹시... 아니 참. 그 사람은 장군이 아니네. 왕, 왕줄이네. 주인이 김밥과 어묵을 둘 앞에 내주었다. 그들이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나지에게 흘러나왔다. 달리지 않으면... 남에게 뒤질 것이라는 강박관념으로 무턱대고 달리는 우리들. 이제 짚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려는 곳이 어디인지, 왜 이리 끝없이 쫓겨야 하는지. 쫓기는 게 아니란 말이요. 쫓기긴 누가 쫓겨요? 지가 장군이면 장군이지. 내가 아무리 병장 출신이기로 나를 왜 내쫓습니까? 거기가 원래 내 자리인데. 구석에 앉은 사내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박자라도 맞추듯 관현악의 힘찬 선율이 갑자기 꽝꽝 울려 퍼졌다. 그릇을 정리하던 주인이 움찔 놀라 라디오를 쳐다보았다. 김밥을 먹던 둘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꽤 고생을 했다. 참, 이거 가지실래요? 커피를 시켜놓고 그녀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가방에서 종이봉지 하나를 꺼내었다. 봉지를 뒤집어 식판 위에 쏟아놓았다. 수십 개의 반지들이었다. 똑같은 모양이었다.
은도금의 반지에 별 모양이 두 개씩 찍혀 있었다. 그게 다 뭐예요? 주인이 고개를 쑥 빼어 그것들을 쳐다보았다. 내 친구가 오늘 주웠어요. 새로운 모양이 나온다고 옛날 것들은 마음대로 집어가라고 해서. 공짜로다? 그거 여자 거요? 앞치마에 부지런히 손을 닦으며 주인이 또 끼어들었다. 남자 여자 같이 끼는 거예요. 아저씨도 고르세요. 아저씨 아드님 갖다 주세요. 진짜 은은 아니지? 에이, 어린애 장난감이로구먼. 말은 그리하면서도 주인은 반지 하나를 들어 손가락에 끼워보았다. 얼른 고르세요. 애인 것하고 두 개요. 웃고만 있는 기섭에게 그녀가 다시 권했다. 둘이 애인 사이가 아니오? 왜? 이 아가씨 좋아 배는데?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그죠? 저만한 여자 만나기 쉽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사귀어. 별 사람 없어요. 그럼요. 기섭이 맞장구를 쳤다. 반지 사가는 젊은 애들 보면 정말 웃겨요. 둘씩 둘씩 손 꼭 잡고 와서 이 세상에 없는 자기들만의 반지를 끼는 줄 알지만 사실 그 똑같은 반지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박스 하나에 가득이잖아요. 기섭이 어묵 국물을 마저 마셨다. 주인이 얼른 어묵꼬지 하나를 더 훑어서 넘겨주었다. 괜찮은데요? 덤이요. 댁은 좀 많이 먹고 살 좀 찌셔야 되겠어. 사나이가 덩치가 있어야지. 옛날 남자들도 반지를 끼었을까? 하긴 장군들 정도면. 구석에 앉은 사내가 건네주는 반지를 받아 들여다보면서 중얼거렸다.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까보다 훨씬 잘 걸었다. 좀 쉬고 나니 힘이 나는 듯했다. 기섭도 훨씬 나았다. 느긋하게 배가 부르니 갑자기 아무런 걱정도 없었던 것 같았다. 보도는 플라타너스의 그림자들로 얼룩얼룩했다. 이거 끼워보실래요? 그녀가 바바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무래도 그녀는 기섭이 반지를 집지 않은 것이 서운한 모양이었다. 똑같은 반지였다. 포장마차에서 늘어놓았던 반지와 똑같이 두 개의 별이 새겨져 있었다. 기섭이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맞아요? 진짜? 어머, 어머. 아가씨가 손뼉을 치며 신기해했다. 왜요? 맞으면 안 돼요? 기섭은 손을 올려 반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반지는 좀 기형이잖아요. 기섭은 가로등 앞에 다가섰다. 그러고 보니 별이 박힌 바로 옆부분이 기형적으로 굵게 부풀어 있었다. 흉하지는 않았다. 한쪽으로 조금 일그러진 것이 도리어 특이해 보였다. 이런 반지는 정말 귀하거든요. 내 친구가 특별히 골라준 거예요. 이건 그럼 무슨 독신 반지예요? 기섭이 웃었다. 그녀가 얼른 말을 이었다. 아니죠. 그런 똑같은 흠이 있는 여자 반지가 또 있을 수 있죠. 천생연분 아가씨가 그 반지를 찾아야지요. 기섭은 그녀가 역시 어리다는 생각을 했다.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그는 슬그머니 반지를 빼어 신사복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스물이 간 넘었을 때에는 자신도 그녀처럼 천진했을지 모른다고 그는 또 생각했다. 왜요? 애인이 없으세요? 대학 졸업생들은 대학 다닐 때 보통 사귀지 않나요? 글쎄요.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한두 명 있었던 것도 같은데.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왔다. 대학을 졸업한 지가 겨우 두 달 전이었다. 자신의 군대 시절, 복학하여 다닌 2년여의 대학 시절이 마치 20년은 된 것처럼 까마득했다. 도마뱀, 악어, 공룡, 그들의 크고 널쩍한 꼬리, 어려서부터 공을 들인 자신의 꼬리, 평생 자신의 엉덩이에 붙어 있을 줄로 믿고
착실하게 꾸려온 지난 날들이 뒤돌아보지 않는 잠깐 사이에 토막나 영영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다. 그는 검은 호수를 내려다보았다. 꼬리 없는 뭉뚝한 몸피가 중심을 잃고 나뒹굴어져 호수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내려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는 광경을 그는 잠깐 보았다. 회사에 출근한 지 겨우 두 달이 흘렀을 뿐이었다. 나는 꽃집을 차릴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꽃집 이름도 정해두었어요. 하마꽃집. 꽤 큰 꽃집이 되겠는데요? 기섭이 소리내어 웃었다. 아가씨는 웃지 않았다. 그런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손이 많이 커져요. 아무래도 많이 찔리거든요. 철사에 찔리기도 하고 꽃들 가시도 많고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일이잖아요. 내 친구는 그 반집하는 친구요. 걔는 꽃일은 절대로 안 한대요. 한번 손이 커지면 작아지지 않는다고. 걔는 아픈 걸 못 참아요. 브로치 같은 것을 팔다가 피네라도 한번 찔리면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요. 그래도 걔는 엄살 피울만 해요. 지하 상가의 남자애들이 다 와서 아는 체 해주거든요. 걔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날씬하니까. 난 아픈 건 잘 참아요. 손이 커지는 게 좀 그렇지. 그래도 뭐 내 기술을 하나 가지는 셈이니까. 밤바람이 꽤 산산하게 불어댔다. 그는 신사복 윗돌이라도 벗어서 그녀에게 걸어줄까 생각했다. 추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내 친구는 자기 앞에 나타날 왕자님을 기다려요. 점장이가 그랬대요.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 그의 남편감이 있다고. 걔는 자기 눈에 딱 들기만 하면 이 남자다 그런 확신만 들면 어떤 여자애랑 같이 왔건 그런 건 관계없대요. 그 남자를 자기가 차지할 자신이 있대요. 걔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걔가 마음을 딱 먹으면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나는 사실 걔가 부러워요. 그렇게 자신있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그렇고 나야 뭐 날씬하지도 않고 얼굴도 별로니까. 왜요? 아가씨도 매력 있어요. 귀여워요. 남자들한테 꽤 인기 있을걸요? 그들은 공중전화 부스를 지나쳤다. 네 개의 부스 중에 한 군데에만 사람이 들어있었다. 대학생인 듯 싶은 키 큰 남자애가 수화기를 든 칸막이 벽에 편안히 등을 대고 서 있었다. 내 친구는 호출기 메시지도 매일 바꿔요. 상가 남자애들이 서로 자기 목소리 넣으려고 난리거든요. 호출기 메시지? 내 애인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런 거요? 내가 해줄까요? 정말요? 그녀가 그를 반짝 올려다보았다. 그는 얼른 발걸음을 돌렸다. 호기롭게 전화 부스에 들어섰다. 그녀도 이내 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수화기를 잡고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호출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눌러야지요. 내 번호? 기섭이 어리뻥뻥한 채로 자기 것을 눌렀다. 그녀가 웃어대었다. 좋아요.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잘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참참, 이름이 뭐예요? 김기섭이요. 김기섭. 그녀가 고개를 까딱였다. 안녕하세요. 김기섭 씨 여자친구 박인희예요. 여자분들은 일단 끊어주시고요. 남자분들은 환영이에요. 메모 남겨주세요.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야, 너무 잘하는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감탄했다. 연습을 얼마나 했다고요? 언젠가 서로 해줄 때를 위해서. 그녀가 한참을 웃어대었다. 이윽고 그녀가 자기 호출번호를 눌렀다. 수화기를 넘겨주며 그에게 또박또박 말했다. 박인희. 내 이름은 박인희예요.
기섭이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김기섭 씨 남자친구. 아니 참. 그가 머리를 긁었다. 박인희. 박인희. 그녀가 되풀이했다. 안녕하세요. 박인희 씨 남자친구 김기섭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일단 아니 참 여자분들은 계속 거시고요. 그가 또 머리를 긁었다. 그녀가 그의 팔을 잡고 흔들어대었다. 그는 연습을 하고 또 했다. 박인희 씨 남자친구 김기섭. 남자들은 끊으시고 여자분들은 전화 많이 주시고. 그는 새로 수화기를 들었다. 굵직하고 심각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또 박인희 씨 남자친구 김기섭입니다. 다들 알아서 행동하십시오. 그가 한숨을 쉬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전화부스에서 튀어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이 웃어대었다. 소매뿌리로 눈물을 닦기까지 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맞아요. 알아서들 하는 거죠 뭐. 그들은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려 씩씩하게 네거리를 건넜다. 석촌호수를 동서로 가르는 큰 찻길이었다. 그녀의 집은 호수 서쪽 끝에 보이는 저층 아파트라 했다. 찻길을 건너서도 얼마만큼은 호수가 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섭은 찻길을 건너는 동안 자신의 발자취를 칼처럼 그어대는 슬픈 단절감을 맛보았다. 포장마차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묵직한 고전음악, 뜬금없는 장군 타령, 호출기 메시지를 녹음해주고 그녀와 함께 쏟아낸 웃음소리들이 또 토막난 꼬리처럼 강 저쪽의 먼 추억으로 까마득히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다. 찻길을 건넌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호숫가를 따라 굽이굽이 놓인 산책로로 내려섰다. 그리고 또 얼마 걷지 않아 둘은 빈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눈앞에 펼쳐진 서쪽 호수는 그들이 지나온 동쪽의 것과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 인근 백화점의 놀이시설이 호수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국풍의 건물들, 현란한 불빛으로 치장한 거대한 풍차,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끝없이 오르내리는 회전근에, 색색의 전구로 맵시를 낸 첨탑들을 그들은 멀거니 바라보았다. 호수는 호수가 아니었다. 값비싼 놀이시설에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파놓은 깊고 검은 해자에 불과했다. 며칠 전에 강동의 병원 앞에서 솜사탕 장수를 보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꽤 가라앉아 있었다. 우연히 지나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앞에서 솜사탕 장사를 하던 바로 그 아저씨더라고요. 분홍색, 하늘색, 하얀색 솜사탕. 헌 자전거 뒤에 둥그런 양은 자배기를 얹고 20년 전과 똑같이 발판을 밟아가면서 그동안 내내 그 아저씨는 솜사탕을 팔았었던가 봐요. 갑자기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른이었던 사람들이 왜 내가 어른이 된 뒤에도 계속 어른인지. 어린 시절에 비해 어른 시절이 너무 잔인하게 긴 거 아니에요? 그는 웃으려고 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바로 전 주일에 이 놀이공원에 들어갔었어요.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 신랑 될 사람이랑요. 그녀의 목소리도 밝지 않았다. 우리 엄마 시집간대요. 과부거든요. 새아버지 될 사람 나이가 78이에요. 우리 엄마보다 31살이 더 많지요. 옛날에 의사를 했었대요. 그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놀이동산에서 돌아다니는 동안 우리 엄마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 할아버지가 나보고 하는 말이 20년만 젊어졌으면 너무 좋겠대요.
나한테도 너무 잘해주었을 거라나요? 덕분에 나는 두 분이 갓 낳은 아기처럼 방긋방긋 웃으며 끌려다녔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저 집게발 같은 것도 타고요. 물론 나만 탔죠. 두 분은 밑에서 손을 흔들고. 그녀가 나직하게 웃었다. 토할 것 같았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고급 양식집에도 갔었어요. 이 바지도 그날 사준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아가씨가 바지에 찢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엄마는 내내 성화였어요. 왜 아버지가 사준 비싼 바지를 안 입느냐고요. 하는 수 없이 오늘 처음 입었거든요. 웃기죠? 바지 입은 첫날 버스에서 넘어져서 못 쓰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이 일을 알면 억울해서 팔팔 뛸 거예요. 그녀가 쿡쿡 웃었다. 엄마는 나 때문에 결혼한대요. 내가 시집 갈 때 엄마가 혹이 될까 봐.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만약 시집을 가면 엄마를 모시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걱정도 했고. 엄마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결혼한다면서 엄마가 한창 들떠있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이상해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깔깔거리고 평생 안 해본 전신 마사지 했다고 좀 만져보라면 내 손을 끌어당기고. 아무리 내 기분을 숨기려 해도 표가 났던가 봐요. 우리 엄마는 그게 섭섭해요. 딸년 키워나 봤자 헛거라나요? 어저께는 집에 들어가 보니 엄마 표정이 영 엉망이에요. 저쪽 할아버지 자식들이 그냥 들어와서 살면 되지 무슨 정식 결혼이냐고 펄쩍 뛰었대요. 그쪽 사람들이야 왜 안 그렇겠어요? 아들이 엄마보다 두 살 적다는데 창피하기도 하겠지요. 그 할아버지 아들은 유명한 의사래요. 딸은 어느 대학의 교수고요. 나도 모르게 잘 됐네 했어요. 나라고 엄마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좋았겠어요? 그 말에 엄마가 밤새 울고 불고 난생 처음 면사포 써본다고 들떠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랑 살 때는 그렇게 가난했대요. 결혼식도 못했고요. 혼자 있을 때 엄마를 생각하면 참 안 됐어요. 그런데 막상 엄마와 마주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엄마가 여자이지 말고 그냥 엄마이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기는 듯 했다. 그러나 길지 않았다. 그나마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어서 참 다행이에요. 엄마가 시집 가더라도 그 집에 따라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혼자 자립해야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이 나이에 엄마 혹이 될 수는 없잖아요. 기섭이 천천히 입을 떼었다. 우리 아버지도 내가 4살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니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웠던 아버지가 꼼짝을 안 하시더래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어쩌다 작은 조각이라도 한 가지 기억해냈다 싶으면 아버지가 아니라 작은아버지의 기억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유산으로 이제껏 어머니와 내가 살아왔으니 그래도 아버지가 키워주신 셈이지요. 작년 9월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면접시험을 치를 때 한 이사님을 보았어요. 사나이가 눈빛에 자신이 있어야지 어깨도 당당히 펴고. 이사님이 저를 보고 빙긋이 웃으시는데 그때 이상하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갑자기 눈이 부시더라고요. 내가 한참 동안 쳐다보니까 그 이사님도 이상하셨나 봐요. 나를 쳐다보고 웃으셨어요. 경쟁률이 너무 셌지만 난 붙을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실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이사님이 되어서 나를 끌어주시는 기분 같은 거요. 학교 통지를 받고 그 길로 회사에 찾아가 이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날 알아보시더라고요. 면접시험 때 왜 그렇게 날 쳐다봤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사는 녀석이 무슨 심파 부리는 것 같아서. 그런대로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웠어요. 퇴직 사원들 급여 정산, 부서 경비 삭감 계산 따위가 내 일이었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골마터진 부위가 있으면 나머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도려내야 하는 거니까. 매정하긴 해도 수술 칼도 필요하고 수술하는 의사도 필요한 법이니까 세상이 그런 거죠. 이전 사람이 일어나야 내 자리가 생기는 거고 남이 앉았던 자리 털고 닦고 청소하는 일이 역겨울 것도 없고. 그는 구두발로 벤치 앞의 흙을 비벼대었다. 오늘 하루 종일 바로 그 이사님을 찾아다녔어요. 이사님 퇴직하시는데 필요한 서류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구비하느라고요. 퇴근 때까지 다행히 이사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서둘러 퇴근해버렸어요. 하루 종일 괴로웠어요. 기껏 이짓하려고 대학 공부에 취직시험에 그렇게 밤을 새우며 달려들었던가. 다른 녀석들처럼 숙제 대기 상태로 남는 게 낫지 않았을까. 취직 안 된 놈들이 되레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애들은 나보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겠죠. 그렇긴 해요. 대기 상태가 되었거나 아예 취직 시험에 떨어져서 지금껏 도서관이나 오락가락 하고 있었으면 또 죽을 맛이었겠지요. 내일 회사에 가면 나는 그 이사님부터 만나야 해요. 그동안 내가 해고 통지한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오늘 알았어요. 회사는 바로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 나를 새로 채용한 거였지요. 한 30년 건너뛰어 늙어 있으면 좋겠어요. 한 60살. 하나뿐인 외아들이 그저 승승장구 하늘 꼭대기로 올라갈 줄 알고 사는 불쌍한 우리 엄마도 80살 훨씬 넘은 노인네면 좋겠고. 그녀의 시선이 그의 옆 얼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자신이 너무 떠들었나? 그는 좀 무한한 생각이 들었다.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명랑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저씨는 아주 멋있게 늙을 것 같아요. 잘생겼잖아요. 60살쯤 되면 정말 멋있어질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꽤 이름이 나고 강남의 웬만한 빌딩도 두어 개 가지고. 그죠?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머리가 희끗희끗 새고 배도 적당히 나오고 장미뿌리 파이프 하나 입에 딱 물고. 둘은 다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 얼굴도 잘 봐두세요. 그녀는 기사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저씨가 60살쯤 되었을 때 나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가는 유명한 꽃농장의 주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끝이 안 보일 만큼 넓은 산과 들판에 꽃을 가득 피울 거예요. 우리 농장에 손님들이 오면 기념사진도 같이 찍고 가운데에 뚱뚱한 몸집에 큼직한 부대자루 같은 옷을 입은 하하 웃는 아줌마가 나예요. 난 사실 살 뺄 자신이 없거든요. 멋있겠어요. 정말 어울릴 것 같아요. 나도 찾아갈게요. 그때 오시면 암호를 대세요. 꽃 파는 하마, 버스에서 넘어지다. 알았죠? 알았어요.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내 농장에 오시면 뭐든지 공짜로 다 해줄게요.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공금 횡령, 사기, 부도 그런 거 터져서 가도? 그건 좀... 좋아요, 좋아. 숨겨드릴게요. 산속 바위 밑에 동굴부터 파놔야겠네. 됐다. 마음 놓고 나쁜 짓 해도 되겠다. 그가 오른손 주먹을 불끈 허공에 올렸다. 그들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언가를 또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뭐예요, 이건? 반지요. 아까 드렸던 그 흠 있는 반지의 짝. 똑같죠? 별문이 바로 옆이 부푼 게. 이게 어떻게... 그녀가 또 웃었다. 처음에 반지 더미 속에서 내 눈에 뜨인 건 이 반지였어요. 이것에 맞추어 짝을 찾았지요. 아까 아저씨한테 준 그 반지, 그거 찾아내느라 내 친구하고 이틀을 고생했어요. 멀쩡한 반지들 속에서 흠 있는 거 찾아내느라. 흠이 있는 건 가끔 있긴 한데 똑같은 흠이 없어서 말이죠.
그녀가 새로 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그가 웃었다. 이 반지 혹시 이니 씨한테 맞는 것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그녀가 웃으며 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맞아요. 그동안 내 손이 그 반지를 간직하고 있는 동안 내 손마디가 너무 커졌거든요. 아까까지는 사실 모른 척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아저씨가 장가를 못 가든 내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저씨는 장가를 가야겠어요. 이렇게 배짝 말라가지고 어디 세상 살아가겠어요? 마누라한테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어야지. 기섭은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그러니까 내 짝은 이 반지가 꼭 맞는 아가씨란 말이죠. 잘 고르세요. 이 반지가 꼭 맞는 여자분으로. 이 세상에서 흔치 않은 평생 아저씨의 고민을 같이 나눠줄 좋은 부인요. 60살이 되면 두 분이 손 꼭 잡고 내 농장에 놀러 오세요. 그들은 좁은 찻길을 또 하나 건넜다. 저만치 아파트 단지의 문이 보였다. 내일 상가에 가면 내 친구한테 해줄 말이 많아요. 버스에서 넘어진 이야기, 아저씨와 만난 이야기, 증거가 딱 있잖아요. 호출기 인사말이요. 오늘은 정말 재수가 좋았어요. 입기 싫은 바지 문제도 저절로 해결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진짜로 꽃농장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어울릴 것 같죠? 그쵸? 까진 손이야 좀 커지더라도. 아파트 건물에 그녀의 뒷모습이 가려지는 것을 보고 그는 돌아섰다. 어디로 갈까? 그는 잠깐 동안 망설였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가자면 백화점 앞쪽으로 걸어가 버스를 타는 편이 빨랐다. 그러나 그는 호수가의 동쪽 끝 전화부스와 주황색 거적을 씌운 포장마차, 우체국 앞을 거쳐 중년의 아줌마가 경영하는 약국 앞까지 되돌아가서 버스를 타기로 마음먹었다. 거기서 내렸으니까 내린 데서 타는 게 당연하지. 그래야 꼬리가 이어지지. 그는 자신에게 또박또박 타일렀다. 한 정거장을 걸어갈 시간만큼은 어머니도 더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이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눈물이 갑자기 솟아났다. 당혹스러웠다.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두 명도 고개를 숙인 채 제 갈 길만 재촉하고 있었다. 혼자 있을 때에는 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신사복 소매로 슬그머니 뺨을 누르면서 그는 잠깐 생각했다. 30, 40, 50, 그리고 60. 어머니도 아내도 자식도 없을 때 혼자 우는 건 상관없지 않겠는가? 그는 자신이 걸어온 호숫가 길에서 자신의 발자국을 다시 걷어들이기라도 할 것처럼 정확히 되짚어 걷기 시작했다. 자신에게서 잘려나간 꼬리가 행여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다시 주워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고등학교 우등상장,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으며 희망에 부풀었던 어린 날로 다시 돌아가. 어째 이상하더라니.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었잖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편안하게 난 큰 길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또 생각했다. 여러분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점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을 텐데 그땐 그걸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와 버렸어. 너무 후회가 돼. 만약 나에게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준다면 이번엔 제대로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린 정말이지
후회 없는 삶을 살고는 싶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 세상 어느 누구도 인생을 후회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좀 더 어렸을 때 그때 용기를 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지금은 확실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때 내 주장대로 내 삶을 살지 못했을까 하면서 만약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았다면 되었을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또 쓸쓸해하면서 부질없는 후회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또 누가 알아요? 지금쯤 제가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었을지도요. 이런 쓸데없는 상상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이 소설에서의 표현처럼 잘린 도마뱀 꼬리를 다시 찾아서 붙이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요? 후회는 부질없지만 상상은 가능하죠. 오늘 이야기는 우연한 버스 사고 때문에 여자의 집까지 동행을 하게 된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김기섭과 박인희.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답지 않게 상당히 솔직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장마차 주인이 둘 사이를 연인이라고 오해할 만큼 두 사람이 가까워 보이는 것은 아마도 그날 처음 만난 인연이면서도 또다시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두 사람을 더 편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명의 존재들인 것이죠. 이름을 알려주긴 했지만 그 이름은 자신들이 서로에게 지금 이 순간이 가짜가 아닌 현실로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것만을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소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연한 만남 이후에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엇을 털어놓더라도 나중에 아무 문제될 일 없는 사이이므로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도 이 두 남녀가 버스에서의 우연한 사고 때문에 만나서 어떤 알콩달콩한 로맨스를 이어나가는 연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했었던 로맨스의 시작은 개나 줘버려가 된 겁니다. 소설 속에서 기섭이 꼬리 잘린 도매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자신의 삶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떼어놓고 도망친 꼬리를 다시 찾아서 붙이고 싶다는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즉, 잘린 꼬리를 다시 붙이는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꼬여버린 인생을 잊고 다시 돌아가서 그 잘못된 시작점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설경구 배우가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치는 인상적인 장면이 생각납니다. 박인희라는 아가씨와 동행을 하면서 기섭은 그러한 욕망을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그건 꼭 박인희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지금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이 아가씨는 불과 몇 분 후에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나게 될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른 다시 그녀를 만났던 그 처음 장소로 되돌아가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거길 가서 다시 자기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박인희와의 동행했던 시간은 김기섭에겐 큰 의미 없는 중요하지 않은 바꾸고 싶은 시간에 비유한 것이라 생각된다는 말이죠. 제 생각이 좀 비약이 좀 심한가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후회를 하며 그것을 발판으로 조금씩 개선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래서 후회를 한다는 것이 꼭 마이너스만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후회가 약이 될 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감상평을 말씀드려놓고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 좀
쓸데없이 무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매사에 진지해서 그런 건가 보죠. 이 작품을 꼭 제가 보듯이 그런 관점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살랑거리는 봄바람처럼 두 남녀의 시작하는 사랑의 노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관점에서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또 만날까? 아님 이걸로 끝날까? 이걸로 끝이어도 이 시간만큼은 꽤 괜찮은 데이트였으니까 좋았겠네 라고요. 어떤 관점이든 그건 책을 읽는 독자의 즐거운 권리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죠.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내 창가에 기르는 꽃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시간 이후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